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베와 몰라다와 하살수엘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히아라임이니 다윗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중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요하와 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요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흔손 예다야의 중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네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데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또 야곱의 열두 아들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과 행복의 표상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네 명의 여인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라헬을 원했지만 그러나 라헬의 애정인 레아와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라헬 한 사람만을 사랑했지만 사랑한 것과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에게서 다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이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수블론입니다.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또 그들을 대단히 편애했지만 요셉은 열두 지파의 이름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오히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 중에서 이제 레위와 유다, 르벤, 시므온, 유다, 레위 그 중에서 유다와 레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므온은 그 유명한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욕보임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는 무장하고 가서 그 마을을 다 쓸어버립니다.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슬퍼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나중에 임종하기 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잔혹함과 또 그들이 칼을 들어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 섞인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과 레위는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 거라는 그런 예고를 하게 되고 그 예고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레위는 출애굽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일에 레위 지파가 앞으로 나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일에 나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물을 때에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서게 되고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제 열두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고 또 각각 흩어져서 기업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들만의 성과 기업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그러나 충분한 기업을 주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므온은 유다지파의 기업을 얻어서 살게 되고 자기만의 것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다면 아마 다시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에 보면 바알 부올의 그 범죄에 또 가담하게 됩니다. 시므온 지파의 그 바알 부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모압의 공주를 아예 데려다가 같이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러 나올 때에 이 시므온 지파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2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역시 임종할 때 축복할 때는 시므온 지파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열두 지파에서 불행한 민족, 불행한 지파는 시므온 지파이고 그리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기업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도는 약속의 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디아스포라 교회를 모교회이거나 사명의 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래 다니면서도 거기가 자기의 뿌리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그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숙집을 10년 이상 살았다고 그걸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하숙집으로 생각하는 쉽게 정들이지 못하고 쉽게 떠나는 좋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교회에 한 살아있는 돌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돌로서 주님께서는 여기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돌이 교회의 건축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떠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교회 낭인이 되어서는 자녀에게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처럼 각 지파에 흩어져 기업을 주실지라도 물론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면서 알바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한 왕이 없던 시절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복음으로 세우심을 받고 떠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떠드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불행의 처상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단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도 좋은 곳을 찾았다 그랬는데 어디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가 북쪽 라이스에서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기에 좋은 곳은 꽤 있어 보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좋아 보이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평생을 살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알려져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청지기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딘가에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평짜리, 몇 크바짜리 집에서 사느냐, 그리고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사놨든지 두 채 사놨든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몇십만 유로를 다 못 쓰다가 죽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얼마나 모자랐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는 누구나 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넘쳐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금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누가 구두를 30컬레를 쌓아놓고 있든지 아니면 한 컬레로 신든지 다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1년 내내 양복 한 벌 입어도 잘 모른다. 무슨 섭섭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크게 잘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비 인도자가 옷을 얼마나 갈아입는지 그걸 누가 얼마나 물론 예리한 사람들은 다 알아보겠지만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못 보던 옷인데 내가 목사님 옷은 다 아는데 뭐 그런 분도 있죠. 눈이 좋아서 그런 거죠. 성도들 대부분은 모르고 별 관심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왜 인테리어를 하고 왜 차를 바꾸고 그렇게 하죠? 물론
많은 경우에 뭐 그 유틸리티일 뿐이야. 그냥 우리가 좀 편리하기 위해서야,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야. 그렇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하고 거기다 공을 들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부엌 새로 들어왔는데 와서 한번 볼래? 됐어요. 우리도 들어왔어요. 아니면 그거에 별 관심 없어요. 우리 가구를 새로 했는데 우리 집에서 순모임이에요. 예, 나중에 하죠. 이번에는 그냥 밖에서 모여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나온 삶의 이력들을 길게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 아픔과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고 또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은 더군다나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얘기를 하면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1분만 넘어도 사람들은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어려운 이야기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자랑하는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자랑 세 번만 하면 주변에 사람이 멀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허무해지고 또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왜 살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고 부름받았습니다. 내 소유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는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예를 주십니다. 한마음교회의 명예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스펙이 있는 사람이 모였는지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알게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회사가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들어도 잘 몰라요. 제 아내는 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베어링을 판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판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분이 전공이 뭐였죠? 알레스클라? 클라리넷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무관심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예,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그것도 거의 다 몰라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거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라헬에게서 났는지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와 레위는 레아에게서 나지만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쓰임받아요. 그럴 만한 자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야베스가 그의 어미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가 귀중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운명 역전은 세상이 만들어주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바알 부올 사건에서 그 음란한 일에 가담하고 주도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축복에서는 아예 이름이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열두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성서 신학자들이 역대기를 보응의 신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기가 무슨 신학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신학교를 나왔지만 이게 무슨 신학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보응의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던 대로 갚았으면 전부 다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거슬리고 역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축복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범죄하고 욕망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데 두세요. 집장만 하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인생 문제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가구 들여놓고 잘 살 수도 있어요. 혼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네? 새로운 하얀 소파 누가 와서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봐줘요. 그래서 외롭게 그 안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주님 나라의 일을 나와 내 집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면은요 이름이 남아요. 이름이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뭐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실까요? 주님에게 우리 주신 이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장사미사 감나물려예요. 똑같은 이름이 벌써 100만 명째인데 아무 특징이 없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도 여러 군데 무지 많아요. 한마음 선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대 한마음교회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복음의 기관차로 쓰임받은 한마음교회 거기는 내가 알지. 거기에서 사역하고 진실하게 사역하고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마다 않고 했던 사람들 내가 그들은 알지. 그의 자식들은 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에서 편애하세요. 하나님께 편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스펙과 출생은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이 세겜의 추장아들과 그 디나와의 성폭력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칼을 뽑았고 그들을 잔해했고 그로 인해서 야곱에게 징벌을 예고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불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불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쓰임받았고 시므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죽었느냐? 세상에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곳을 발견했대요. 아름다운 기름진 목장을 발견했대요.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했대요. 롯도 아브라함과 자기의 목자들이 다투고 그리고 좋은 곳을 찾아갈 때에 소알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잘 살 수 있다. 여행을 다녀보면 어딘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동네 사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른 DNA를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평안의 인자를 가졌다고, 다른 기쁨의 인자를 가졌다고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고 저녁에 푹 잘 잤다고 기쁘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은 기쁘세요? 오늘 잘 자서 오늘 너무 좋아. 오늘 잘 잤어. 야, 정말 잘 잤어. 너무 난 행복해.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 지체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평생 예배를 섬기고 주의 일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교회도 모르고 당신도 몰라요.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사세요. 주님이 열두 지파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일에 충성하고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떠돌이별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낭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사기의 레위인처럼 여기저기 에브라임에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고요. 단지파처럼 시몬지파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모압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5만 몇천 명이죠? 5만 4천 명. 거기에서 2만 2천 명으로 줄어들더니 점점 사라져버리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갈수록 두 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30배, 60배, 100배를 그런 번성과 충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DNA는 온전하고 그리고 한 생명을 다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기도의 목록에 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부탁하신 일과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과 기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오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듣지도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그를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셈법을 버려야 해요. 예, 베드로 오면 나중에 주님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저는 그런 일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예, 부자가 제가 뭐를 좀 하겠다고 저는 그거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예, 부자가 뭐 했다는 얘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부자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청년들이 미혼에 그리고 차도 없고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직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11조 단단히까지 정확하게 떼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저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신실함을 하나님이 복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미워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어떤 이는 낙심하고 어떤 이는 떠돌고 어떤 이는 또 떠돌아다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이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자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형통이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쑤시는 데가 있지만, 몸이 연약함이 있지만, 병원 약속이 잡혀있지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편이고, 멀쩡하고 건강하고, 새 집 사서 가구 들여놓고, 그리고 아픈 데도 없고, 돈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몸쑤시고 병원 약속 잡혀있고 그리고 기도의 소원이 여기저기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되어 서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고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파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